하우스에 풋고추인데 풋고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. 그래서 이 풋고추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벤트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 지금 풋고추가 보세요. 이 하우스 거는 좀 덜 맸거든요. 초양고추거든요. 청양고추는 뭐 크고 작고 그래요. 자, 여기는 뭐가 들었을까요? 아, 그랬다가 또 다시 양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요 단지 작은 거는 요거는 이제 누름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고추가 뜨지 않게끔. 안녕하십니까, 솔바이소원입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자, 제가 여기 하우스 안에 우리가 풋고추를 심어놓은 게 이틀 전에 빨간 고추는 다 땄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빨간 고추는 안 보이고 풋고추가 야 한 20일 전에 그때는 이제 작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내보내고 지금 이제 비료 한번 주고서 물을 푹 줬더니 와, 풋고추가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.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이 달렸어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김장철도 다 와갔잖아요. 그래서 풋고추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해갖고 얼마나 올지는 몰라요. 일단은 선착순으로 해갖고 주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. 풋고추 달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야, 지금 하우스에 풋고추인데 풋고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. 야, 지난번 처음에 풋고추 우리가 노지꺼하고 같이 한번 따냈는데 한 15일 정도 지나니까 또 풋고추가 지금 엄청 달렸거든요. 그래서 이 풋고추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 지금 풋고추가 보세요. 가지를 딱 들시면 엄청납니다. 그리고 좀 매운 거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이 하우스 거는 좀 덜 맵거든요. 그래서 여기 지금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. 예. 여기. 여기 지금 풋고추가 엄청나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풋고추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이거 봐봐. 예. 주문서는 첫 번째 댓글에 그렇게 남겨놓을 테니까 주문하시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. 어느 가지를 드셔도 마찬가지예요. 예. 엄청나요, 엄청나. 요거는 뭐 정확하게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오는 대로 해서 저희가 혹시 이제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 갖고 좀 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. 어쨌든 지금 요거는 이제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겠습니다. 지금 보세요, 여기 달린 게 정말 엄청나요. 네. 하우스 안에 거래서 아마 이제 덜 매울 거 아우, 여기 보세요. 여기. 야, 이게 나무가 막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아직 엄청 달렸거든요. 자, 여기 풋고추 주문하시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요건 또 청양고추거든요. 청양고추는 뭐 크고 작고 그래요. 근데 청양고추는 와, 정말 매워요. 정말 매워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요 청양고추로 해서 요 절임을 한다든가 삭혀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반 풋고추 같은 경우는 하우스 거래서 좀 덜 매운데 풋고추도 뭐 큰 게 있고 작은 거 있고 막 그래요. 그러니까 절임을 하더라도 그렇고 삭힌 걸 하더라도 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같이 섞어서 보내는 거니까 뭐 따로 큰 거 따로 작은 거 따로 그게 아니니까 그거는 꼭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면 저희가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뭐가 들었을까요? 이건 어차피 이제 짜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살짝 물에 담궜다가 그랬다가 또 다시 양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이건 좋은 게 뭐냐면 요 단지 작은 거는 요거는 이제 누름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고추가 뜨지 않게끔 고추는 한 2kg 정도가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해서.